자신감 가질 방법 첫 번째는 뭐냐? 근자감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첫 번째 자신감은 근거 없이 그냥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다할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 나 뭐든 다 이룰 수 있다. 나 원하는 거다 이루고 살 거다. 첫 번째가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자신감의 불씨를 피우기 가장 먼저 되는 그런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그두 번째 근거 없는 자신감은 나중 가서 뽀록이 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시험을 보러 가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자신감만 있어. 그럼 시험 잘 보냐고? 아니잖아. 진짜 자신감은 내가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되면은 근자감이 필요가 없어져. 준비가 되잖아? 알아서 생겨요. 자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지? 준비는 뭐냐? 노력이에요, 노력. 내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근자감이 필요한 거고, 그 노력을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겨져요. 내가 노력을 이렇게 했어. 내가 수능을 봐야 돼. 공부를 겁나 했어. 그러면은 잘 보려고 할 필요가 없지. 믿겨지는 거야.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거 아는 거네? 풀고. 이거 아는 거네? 준비가 된 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두 가지.